안녕하세요. 송준천 지킴이 환경국장 전명민입니다. 기장 군청에 몇 가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송준천을 맡고 있는 환경국장 전명민입니다. 송정동 청년회에도 들어가 있고요. 부산시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회원이죠. 기장 군청에 우리 하천 안적사 안에서부터 해가지고 송정바다까지 우리는 감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번 다니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20회는 다닙니다. 음물이 맑다고 아랫물이 맑아야 그래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 군수님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장 안적사 안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송정 바다까지 수중부가 있는지 없는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만들어진 수중부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저는 압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만들어진 그 수중부 자체는 지금 다 허물어져야 합니다. 제일 급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외국인 고등학교 있는 데입니다. 그게가 작년에 외국인 고등학교까지 그까지 연어들이 우리의 자연으로 올라왔습니다. 송정 바다에서 자연으로 올라왔습니다. 알 놓고 다 그래 했지요. 그리고 올게 내가 수중 촬영을 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주 작은 어린 애들이 고기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치어들이 아주 작은 치어들이 그거는 너무나 작아가지고 연어 치어인지 확실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에 사진과 동영상을 들여봤습니다. 그래도 너무 작아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장 군청에서는 음물이 맑다고 아랫물도 맑다시피 지금 우리 송정천에는 수중부가 몇 개나 됩니다. 그 수중부 다 철거를 하시고 어도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 어도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다 하면 고기들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기장군청은 왜 그걸 모르십니까? 송정천에 작년에 연어가 돌아와가지고 외국인 학교 있는 데까지 왔다 하면은 얼마나 그 애들이 고생을 하고 그까지 와가지고 그 수중부 때문에 못 올라가겠습니까? 그 수중부를 없애시고 어쨌든간 어도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적사 계곡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동 연못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적사 계곡에서 좀 내려오다가 보면은 그게 평상에 하루 주 올해 한몇년 전부터 관리가 있습니다. 어저께 금요일 환경 순찰을 해보면서 아직까지 있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안평 쪽으로 빠지는 그 길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은 거기에도 텐트 같은 게 보기 싫은 게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단속을 좀 해주시고요. 바로 그 밑에 조금 내려가다가 보면은 오른쪽편에 내려가면서 오른쪽편에 보면은 또 거기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철수를 해주시고요. 그럼 제가 쭉 내려가다가 보시게 되면은 간이 화장실 있는데 보면은
간이 화장실 두 개입니다. 그 안쪽 편으로 쏙 들어가다가 보면은 거기에도 텐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도 옛날에 우리가 한 1년 전인가 1년 한몇 개월 정도는 아마 됐을 겁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계장에서 같이 철거를 하고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깨끗하게 했는데 또 지금 그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그 영상은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전영민 측면은 다 나옵니다. 기장군청에서는 하루속히 군수님께서는 자연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한께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자연이 너무 좋다고, 자연을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환경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군수님이 잘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민들 입 밖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반대입니다. 군수님 환경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정천을 사랑을 하신다면은 수정부부터 몇 개가 있는가 그것부터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대에서 넘어 다니지를 않고, 너무 사무실에서 폐만 끊고 있어 너무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 시간 내는 거 잠시 시간 냅니다. 한 시간도 안 걸려요. 저 오토바이 타고 다니도. 안적사에서 송정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오토바이로 살살 다니도 한 20km 정도 다닌다 하더라도 한 시간 정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기장군청 자체 내에서는 그 시간을 쪼개기가 좀 어렵습니까? 그 시간을 조금만 허락만 해가지고 송정천에 수정부부터 몇 개가 있는가 한번 돌아다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